안녕하세요. 융합전자공학부 2학번 예나윤입니다.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함수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그 다음 미분, 삼각함수 순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함수입니다. 함수의 정의를 먼저 얘기해 보자면, 함수란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x, y의 관계를 뜻합니다. 집합 x의 각 원소가 집합 y의 원소를 하나씩 대응하는데, 이런 관계를 함수라고 합니다. 이 관계에서 집합 x를 정의역, 집합 y를 공역, 그리고 이제 집합 x의 원소가 대응하는 집합 y의 원소의 집합을 치역이라 합니다. 정의역의 원소는 치역의 원소 하나씩 대응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집합 y의 원소 d는 집합 x와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치역이 될수 없습니다. 그다음 함수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대1 함수라는 특징이 있는데, 1대1 함수는 공역의 모든 원소가 한번 대응되거나 대응되지 않는 함수를 말합니다. 즉, 정의역의 값을 입력했을 때 치역의 원소가 두개 이상 나타나면 안 됩니다. 따라서 y 그리고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의 조건에 부합하면서 공역과 치역의 같은 함수를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y는 x 함수가 있습니다. 두 함수 f와 g가 있을 때 x의 임의의 원소 x에 대해서 z의 원소를 대응시키는 x에서 z로의 함수를 g와 f의 합성함수라고 합니다. 기호로 나타내면 이와 같습니다. 함수 fx가 x는 a에서 연속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x는 a에서 함수값이 존재해야 합니다. 두 번째, x는 a에서 극함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함수값과 극함값이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연속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f와 g가 x는 a에서 연속일 때 다음과 같은 함수들도 모두 연속입니다. 두 연속 함수를 더하거나 뺄 때, 그리고 상수를 곱했을 때, 그리고 두 함수를 곱했을 때, 나눴을 때, 그리고 다항 함수, 유리 함수, 무리 함수, 지수 함수, 로그 함수 모두 연속 함수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연속 함수들의 합성 함수들도 연속 함수입니다. 네,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연속 함수가 있는데, 먼저 1차 함수가 있고, 그다음 상수 함수가 있고, 1차 함수가 있고, 2차 함수, 그리고 다항 함수들이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다른 함수의 종류로는 지수, 유리 함수, 무리 함수,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삼각 함수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삼각비를 나타낸 것이고, 삼각함수는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삼각함수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미분은 함수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수학적 기법입니다. 특히 함수가 특정 점에서 얼마나 급격하게 변화하는가를 분석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것은 평균 변화율 을 구하는 방법인데, 평균 변화율이란 이렇게 함수가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변화율, 이 변화율을 평균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평균 변화율을 리미트 씌워준 것을 이제 미분이라고 할수 있는데, 점점점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면서 여기서 요 점이 한 점을 이 점이 여기에서 만날 때이 접할 때라고 하는데, 이때를 접선의 기울기와 같고, 이때를 미분 계수라고 합니다. 이제 미분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미분계수고 위치가 정해진 것을 미분계수로 하고 이제 위치가 딱히 정해지지 않은 함수를 도함수라고 합니다. 미분은 위와 같이 다양하게 표기될 수 있습니다. 미분 가능성을 판별하려면 첫 번째 함수가 연속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드러운 함수여야 합니다. 즉, 우미분 계수와 자미분 계수가 같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함수를 보시면 여기까지는 모두 연속인데,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x는 0에서 뾰족한 첨점을 가집니다. 이 말은 이제 부드럽지 않고 자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x는 0에서 미분이 될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미분에 대한 공식을 나타낸 것인데 항상 평균 변화율을 이용해서 미분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 공식들을 이용해서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미분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미분한 값이 0보다 클때그 함수는 증가한다고 말할 수 있고 0보다 작을 때는 감소합니다. 다음, 미분 값이 0일 때의 그 점을 극점이라고 합니다. 그 극점이 위로 솟아있을 때는 극대점, 아래로 들어가 있을 때는 극소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변곡점을 나타낸 것인데 그래프의 개형이 바뀌는 점이 변곡점입니다. 이는 미분을 두 번을 해서 0이 나오는 그 x 값을 x는 c에서 이제 임계점을 가졌다고 합니다. 또 이제 미분을 두번한 값이 0보다 작으면은 위로 볼록한 그래프, 0보다 크면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미분을 통해서 계속 그래프의 모형을 살펴본 이유는 이제 미분을 통해서 처음 보는 함수의 모양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접선의 기울기, 미분을 통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방식인데요. 이제 이 점에서의 미분 계수가 이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그리고 방정식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 접선의 기울기, 즉 미분 계수는 탄젠트 세타의 값과 같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삼각함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삼각함수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흔히 보는 도와 라디안이 있는데 라디안은 이 도를 숫자로 나타낸 값을 얘기합니다. 라디안은 이제 반지름이 1인 원에서 호가 또 1일 때그 각도를 라디안이라고 합니다. 라디안과 도는 이런 식으로 서로 바꿔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삼각비를 나타낸 것입니다. 삼각비란 직각 삼각형에서 세변중 어느 변의 길이의 비를 뜻합니다. 그중 수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비를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 합니다. 또 이것은 특수각을 나타낸 것이고, 이 특수각은 여러 번 쓰이기 때문에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또 이것은 사인 함수와 아크사인 함수를 보여준 건데, 아크사인은 사인 함수의 역함수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인 함수는 원래 1대1 대응 함수가 아니라서 역함수를 나타낼 수 없는데, 이제 범위를 한정해주면 이렇게 역함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코사인, 탄젠트와 아크탄젠트 함수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삼각함수와 관련된 공식들인데 이 공식들을 통해서 이제 다른 함수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